자,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행을 같이 하니까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이 뭐 저희야 일이니까 하지만 참 늘 나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광남이 형의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금방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중국 시황부터 볼까요?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예, 일단은 중국 시장은 전일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소식이 네. 있었고요. 또한 칭하 유니그룹의 신용 리스크가 소폭 좀 부각이 되면서 네. 본토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약세 마감을 했고요. 다만 기술주들은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테크 지수는 뭐 상승 마감을 했다 예.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종합지수는 마이너스 한 0.86% 정도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가 마이너스 0.27, 그다음에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약세였네요. 예. 예. 다만 테크지수인 주요 테크지수인 상해과창판은 플러스 1.67, 심천창업판도 플러스 0.23, 네. 항생테크는 플러스 3.03% 올라가면서 좀 항생테크지수 관련해서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전주에 한 번 뭐 5% 6%씩 빠지면서 네.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이틀 이 거래를 연속 올라오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2.6%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잘 했네요. 네, 나름 그나마. 선방을 잘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중 갈등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개의 기업 중국의 공산당 뭐 중국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그다음에 뭐 하이크비전 등 대기업들이 포진되면서 금일 차이나 모바일하고 차이나 텔레콤은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5에서 한 7% 정도 수준으로 빠졌고요. 다만 하이크비전은 사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견제를 했던 기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금일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일단 대선 불복 과정을 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여론몰이에는 나쁘지 않은 패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더 나올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한 금일 중국의 은행 보험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냐면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칭화 유니그룹. 예. 칭화대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좀 이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반도체 회사들 많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자강국미라는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낸드를 만들고 있는 예. YMTC라고 하는 양치강 메모리 등등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유니SOC인가요? 그 하이실리콘처럼 네. 이제 팸리스 회사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돈이 없다고요? 재무 리스크?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일에 자강국미의 모회사인 자강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가격이 네. 한 30% 이상 빠지는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룹 최상단에 있는 칭화홀딩스가 발행한 채권 가격 역시 예. 2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 자강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칭화 유니그룹의 이제 자회사인 자강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도 한번 이런 리스크가 좀 불거지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좀 넘어가긴 했었는데 일단 현지 분석에 따르면 자강그룹은 채무 상환 불가능 리스크가 있고 재무 위험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최대 주주인 칭화홀딩스는 지속적으로 계열 분리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이제 코멘트가 있었고요. 금일 오전 중국의 신용평가사인 중청신 신평사가 예. 자강국미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AAA에서 AA인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제가 크레딧을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등급 하향 관찰 리스트에 편입하는 이슈가 있었고 네. 다만 자강그룹이 이제 북경은행이라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대출금의 원금 10%와 이자로 우선 상환할 계획이고 잔여 원금 90%는 만기를 6개월 연장하여 네. 디폴트를 막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뭐 금일 시장에서 한 7% 정도 빠졌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보이고요. 제가 전에 나와서도 한번 헝다그룹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헝다그룹은 루머라고 했었고 채권 가격은 빠졌었고 주가도 빠졌었는데 일단은 뭐 디폴트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강그룹뿐 아니라 BMW에서 조인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국영기업 중에 화천기업 화천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도 회사채가 디폴트를 겪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국유 SOC 기업들의 회사채 부도가 좀 일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2018년 당시 회사채 위기하고는 달리 금번 위기는 대형 국영 기업들의 디폴트로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돈을 많이 빌려줬었던 지방 정부나 국영 기업 지방 정부나 은행들로 이제 디폴트 우려가 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돈 잘 못 버는 회사들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문제는 일단은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 경쟁에서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 잘 버는 반도체 회사지만 그쵸, 맞습니다. 같은 데서 경쟁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느냐.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제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던 회사들 예. 조금씩의 노이즈가 이제 생기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은행주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어서 네. 그거를 지금 시장 내에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분위기지 않을까. 사실 근데 칭하 유니그룹이 이렇게 좀 재무적인 리스크에 맞닥뜨린 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양측강 메모리, 뭐 양측강 메모리 자체에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뉴스는 안 나왔지만 네. 어쨌든 자회사나 관련 자회사나 모회사에 네, 연관된 그룹 자체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는 이상 과감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네. 견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낸드 시장에서는 양측강 메모리가 128단 낸드를 네. 지난 4월에 예,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어서 예. 뭐 아무래도 뭐 연관이 크게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심리적인 요인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중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이 거래를 연속 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다르게 보이지는 않고요.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가치주가 다시 좀 쉬고 반대로 이제 기술 테크주들이 반등하는 국면이랑 네. 좀 겹쳐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그 중국의 빅테크 관련된 반독점 규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있지만 그렇게까지 네.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반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금일 좀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만 재밌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을 계속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바이든 후보 혹은 당선인께 예. 이제 축하 메시지를 드디어 보냈습니다. 오늘 중국 당국이? 네, 중국 당국이 물론 예. 이제 당선인이라는 호칭과 당선 축하라는 말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쨌든 중국에서 그렇게 선거 축하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이 됩니다. 예, 6.62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던 게 6.60 수준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말은, 짧은 순간에. 그 말은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뜻이고. 예,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환율의 변동을 단순히 이 이벤트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마자 환율이 재차 약세로 갔던 거.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 호치라고 해서 7위안을 넘어가는 약세를 막 보이면서 그 무역 갈등에 대해서 중국이 약간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율로서. 둘이 친해질수록 위안화 환율은 떨어지고 위안화는 강세된다? 예. 근데 시장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로서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멈춰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인지 여부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알겠어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중요한 뉴스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이 재무 리스크에 빠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으나 투자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명히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갑자기 이 회사가 왜 재무 리스크가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뉴스가 좀 있었었고 그때도 좀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그런 관련 자회사들이 좀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뉴스라고 판단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근데 중국 증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 대금이 한 0.69조 위안으로 또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좀 네. 여전히 저조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선호강통을 통한 외국인 수급도 마이너스 한 49억 위안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증시의 확신, 소위 이제 확신이 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제가 주간 거래 대금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7줄에 최고치의 평균 거래 대금이 기록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미국의 대선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는 이슈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또 때리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들이 뭐 해소가 되거나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 증시는 일단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다음 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월요일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산업생산 지표, 소매판매 지표, 고정자산 투자 지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소매판매 지표에서는 서비스 소비의 개선폭을 저희가 확인하면 그 프록시가 대충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좀 해소가 된 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간의 괴리가 꽤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서비스 소비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경제 정상화 정도를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고정자산 투자에서는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 대부분 부동산하고 국영기업 위주의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민영기업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늘어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표로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정자산 투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 좀 보자 하는 이야기.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은 지금은 어때요?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닥스 지수는 일단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는데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플러스 0.02% 정도고요. 영국 FTSE 지수가 마이너스 0.7. 프랑스 지수는 플러스 0.11, 뭐 유로스크 50은 플러스 0.07. 일단은 전일 하락했고 금일은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혹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 특히 많이 빠지네요. 예, 일단 사실 금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독일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간 확진자를 재차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영국은 아마 의료 시스템이 이제 거의 턱에 차서 슬슬 붕괴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진 환자 중에 65세 이상 환자 중에는 거의 90%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시겠지만 고령자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친척들을 만나면 고령으로밖에 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일간 확진자가 어쨌든 막 3만 명 혹은 4만 명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컨트롤이 병원에서 감당될 거냐 이거죠. 그런 의구심은 있었는데 근데 락다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일부 늦추고 다시 풀었다가 경기가 일부 회복하면서 다만 바이러스는 다시 퍼지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망가지는 시나리오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컨트롤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의 컨트롤이 완벽하게 이거를 줄이고 잡고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정도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일종의 경제활동을 조금씩 유지 개선시키면서 나가는 방식의 컨트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을 좀 하면 더 다시 버틸만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와서는 좀 다른 주요국들은 더 이상 이제 고점 갱신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조심스럽게 금주 이후부터는 좀 그래도 락다운 결정 내린 지 한 2주 가까이가 돼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 독일하고 영국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서 저도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주가 추이의 모습은 전하고는 확연하게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지난 이제 바이오엔텍과 화이자의 백신 이벤트 이후부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아시겠지만 올드 이코노미가 주력 산업인 유럽 증시가 지금 독일 증시 기준으로 제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증시의 컬러가 변할 수 있다는 신호 혹은 프록시로 일부는 좀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미국 내 코로나 리스크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이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저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네. 성장주 포트가 주력이었는데 내가 일부 가치주를 좀 담아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 번에 전환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뭐 월에 몇 퍼센트씩 점진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주요 채권 수익률이나 달러 지수나 지금 금값이나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고 등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서 소위 만약에 내가 빅테크를 많이 팔았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백신의 이벤트가 늦어지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풀려고 백신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풀어버려서 저금리 기조나 아니면 돈이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는 경우 네. 업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어제도 관망세를 좀 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유로존의 다음 주 주요 지표는 그 11월 18일 수요일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 가 나올 텐데요. 시장 전망치는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지표들이야 나오니까 그냥 뉴스는 봅니다만 뭐 특별하게 뭐 좋거나 나쁠 만한 특히 시장 전망치에 대비해서 네. 그럴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 당분간은 될 것 같네요. 네. 자. 유럽은 그 정도로 하고 미국은 어떤 이슈 있습니까? 오늘 미국 선물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네. 다우존스도 플러스 0.73, S&P 500도 플러스 0.68, 나스닥 100도 플러스 0.63, 러셀 2000도 플러스 0.66%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참 미국의 전일 확진자 수가 사실은 16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고점이 새로이 갱신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물 지수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도 오르고 다우도 오르고 S&P도 같이 오른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백신 이벤트가 분명히 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빅테크가 갈 거야? 아니야 가치주가 올라올 거야? 네. 그럼 둘 다 가야 되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많은 고민들에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증시 자체적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서 과도한 공포 심리로 가는 거는 지금 좀 막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 자기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지수가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미국의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아마 조만간 정말 2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그러게요. 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더 많은 주에서 당연히 락다운 결정을 내릴 확률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분명히 지수는 너무 수치가 높아버리면 좀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뭐 그때는 저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모더나사도 백신 이야기 아까도 현민정 애널리스트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차후 예고된 이제 백신 이벤트들이 예. 뭐 긍정적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달아서 좀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조금 더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시장의 상승에는 저는 전일 파월 의장의 언급도 좀 도움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백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예. 이제 이시비 의장도 그랬죠. 이제 백신에 대해서 너무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왜냐하면 뭐 시차, 뭐 유통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경기의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 같냐면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줄 거라고 너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시장에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내 판단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나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줄 용의가 있어라는
약간 그런 코멘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뉴스가 나와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다 있는데 시장이 항상 요즘엔 뭐 긍정적인 쪽을 주로 채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 근래에는 전에도 근래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뉴스에 그래도 무게중심을 좀 더 많이 네. 싣고 있는 움직임. 그래서 지수는 상승화돼 이제 섹터별로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날들이 좀 나타나는 그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핑계 잡을 악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지금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뭐 네.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노이즈는 여전합니다. 이제 민주당 하원 의장하고 상원 의장하고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장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역시나 민주당 안에 지원책이 너무 크다. 줄여야 된다. 라면서 좀 어깃장을 놓은 상황이라 아마 금년도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게요. 공화당이 그때 동의 안 해 주는 게 선거 직전에 민주당 텃밭에다가 돈을 뿌릴 수는 없어. 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나도 그런 거 보니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던지도 네.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그리고 하게 하네요. 사실은 저희가 대선 전에는 백악관도 굉장히 경기 부양책 타결을 위해서 압박을 많이 했는데 예. 최근에 움직임 뭐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좀 협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금년 내 추가 부양책의 협상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는 상황.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반전의 묘가 있다면 지금 상원 선거 결선 투표를 남겨놓은 조지아주도 예.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좀 우상향하는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은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공화당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락다운 결정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확산 기조가 늘어나서 굉장히 커진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내줄 수도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뭐 대선 불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셔서 저도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 일단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 전제 투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결정했지만 그리고 전자 투표? 아, 우편 투표? 예. 전자투표, 그러니까 개표, 전자개표. 아, 예, 예. 전자개표에는 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원래 조지아주는 0.5% 이내면 재검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재검표를 하는데, 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부정선거의 뭐 징후 같은 거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시 해봐야 뻔할 것이다.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선관위원도 선거 사기 같은 건 없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막 사례, 뭐 협박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주요한 이슈가 있는 데서 사실은 공화당 출신의 이제 위원들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예. 저는 사실은 대선 불복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장만 생각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일 이제 디즈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봐요. 가이던스 발표 안 하는 게 유행이라니까요. 네,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해서. 그걸 디즈니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다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 코로나 효과에 코로나 사태에 힘입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외 시장에서는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엔 1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예정돼 예. 있고 17일 화요일은 10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지표. 이 두 개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일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 활동 지수 등까지만 지켜보시면 뭐 굵직한 이슈들은 다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부터 새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이제 지표들 나오고 코로나 확산 추세 정도 보고 백신 뉴스 정도 기다리고 그 정도일까요? 그러겠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네. 이제 이거 재밌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예. 지금 항체 검사를 받았다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 코로나 감염 가능성 때문에? 네. 그래서 예. 두 번은 음성이 나오고 두 번은 양성이 나왔답니다. 총 네 번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한 PCR 검사를 기다리면서 이 항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코 이렇게 찌르는 거 이거? 예.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제 유명한 내... 이렇게 CEO 중에서 코로나 확진 케이스는 아직까지 저는 못 봤거든요. 뭐 배우나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좀 봤는데 네. 뭐 물론 이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네. 뭐 오늘 테슬라 주가에 일말이라도 영향이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에 아. 있어서 그냥 한번 저도 오늘 테슬라 주가를 한번 지켜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심술을 부려. 그러다가 오르면 기분 안 좋잖아요.
머스크는. 아, 뭐 저는 뭐 심술 부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좀 큰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개인적인 이제 궁금함 정도였습니다. 언론들이 짓궂은 게 이제 가끔씩 그 우리나라도 대기업 그룹 총수들 이제 수감되면 아, 내지는 예. 구속되면 그 다음 날 주가 어떻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닐 수도 예. 있는데 어쨌든 그럼 또 이제 직원들까지 안 그렇지만 임원들은 또 주가 떨궈야 되잖아요. 또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쭉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주말 잘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